네, 이번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. 우리 2015학년도 수능 비형 14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가 3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두 곡선 A의 X-1과 Y는 3X의 그래프가 점 P에서 만난다라고 줬고요. 그 다음에 P의 X좌표가 지금 얼마다? 걔가 지금 K예요 라고 주고 있네요. 그랬을 때 점 P에서 곡선 Y는 3의 X에 접하는 직선이 접선이 되겠죠. 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. 그 다음 점 P에서 이번엔 곡선 Y는 AX-1과 접하는 직선이 역시 접선이 되겠죠. 걔가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. 자, 그랬을 때 점 H에 대해서 AH가 EBH와 같았을 때 A를 지금 구해줘야 되는 그런 지금 방정식을 구하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래서 우리 일단 차근차근히 한번 가볼게요. Y는 3X에 접하는 직선, 즉 접선의 방정식은요. 얘가 지금 몇 콤마 몇이거든요. 얘가 K 콤마 3의 K제곱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. 그쵸? 그래서 얘가 접점의 역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? Y 프라임은 3의 X에 ln 3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. 그쵸? 그래서 기울기는 K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쓸게요. 3의 K에 ln 3에다가 자, X 마이너스 역시 요 점을 지나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X 마이너스 K 플러스 3의 K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. 괜찮죠? 근데 이제 X축과 만난다라는 얘기는 Y값이 뭐였었을 때 Y값이 0이었었을 때를 우리 그때 X좌표를 구해줘야지만 A좌표가 나오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주면요. 3의 K에 ln 3X 자, 요거 지금 다 왼쪽으로 항을 넘겨버릴게요. 그러면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가 될 것이고 K에 ln 3,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K제곱 요렇게 만들어지겠다. 자, 그럼 이제 뭘로 나눠진다? 3의 K제곱 요렇게 지금 나눠지면서 우리가 구하려는 X좌표는 지금 얼마가 돼요? ln 3을 또 나눠주게 되면은 K 마이너스 ln 3분의 1이 되겠다. 자, 요렇게 지금 갈 수가 있겠죠. 네, 따라서 A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? 얘는 k 마이너스 ln 3분의 1, y 값은 0이었으니까 0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. 괜찮아요? 네. 자, 한 번 더 갈게요. 이번에는 어떤 함수다? 이번에는 y는 ax 마이너스 1제곱 위에 있는 점으로 이제 바라볼 거예요. 아, 그럼 얘가 지금 또 어떻게 되는데 3의 k 대신에 얘는 이 곡선 위에도 있지만 요 곡선 위에도 있는 점이기 때문에 a의 k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죠. 오케이, 좋아요.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한번 해나간다면 자, 갑니다. 자, 우리 저거 미분해주면은 y 프라임은 a에 x 마이너스 1에다가 또 ln a 똑같네요. 그쵸? 그래서 또 갖다 집어넣어주면 y는 자, k 갖다 넣어주면은 a에 k 마이너스 1에 ln a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k죠. k 플러스 a에 k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겠다. 자, 근데 우리는 그때에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b가 되는 거니까 y값이 뭐였을 때라고요? 얘가 지금 0이었었을 때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요 과정을 거쳐봐서 알겠지만은 사실 형태가 똑같습니다. 네, ln 3 대신에 ln a 그 다음에 3의 k 대신에 a의 k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. 그래서 계산 결과를 사실 얘를 베껴 쓰고 가도 되는데 잘 확신이 안 들면 그냥 계산을 해보세요. A의 K-1제곱 요거가 얘도 지금 넘겨주게 되면은 K의 AK-1제�ב ln A의 AK-1제�ב 똑같죠. 아까랑 똑같아요. 그래서 얘도 지금 다 뭐였나? 지워질 것이고 그럼 우리가 찾는 X값은 뭐가 되겠다? 얘는 K-ln A분의 1이 된다. 똑같아요. 네, 그래서 사실 쌤이 한 번 더 하기는 했지만 지금 시간을 줄이겠다고 한다면 구조적인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3 대신에 지금 A로 바뀐 것뿐이다 라는 것을 읽어내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. 네, 어쨌든 B좌표는 그럼 이제 얼마가 되겠다? B좌표는 K-ln A분의 1,0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H, AH 길이는 뭔데? 라고 봤더니 H는 뭐였었냐면요. H는 K,0이었었어요. 그쵸? 네, 그래서 요 K,0에서부터 A,0, 그러니까 A좌표까지의 거리는 지금 결국에는 뭐를 읽어주면 되는 거냐면 요 X좌표만 읽어주면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여기서 요거 빼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 거리는 얼마가 된다? 얘는 ln 3분의 1이 되겠구나.
마찬가지죠. 우리 그 값이 BH의 두 배라고 했어요. BH, 그러면 K,0이 H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만데? 걔는 그냥 이제 ln A분의 1이 되겠죠. 그게 될 것이고, 그거의 몇 배, 그거의 두 배가 얘랑 똑같다라고 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얘가 지금 뭐라고요? 얘가 BH에다가 곱하기 두 배한 거다.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겠죠? 그러면 실제로 요거 이 ln 3이 ln A랑 같아질 것이고, 얘는 ln 9랑 같으니까 우리가 찾는 A 값은 얼마가 되겠다? 9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